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생 코코넛, 스타후르츠, 자바 애플, 구아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열대 과일 특집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외먹! 베트남에서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열대과일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종류의 다양한 열대과일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과일, 구아바를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김씨 형님께서 부르신 이 CM송,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구해서 먹으려면 냉동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그 망고와 구아바 눈맞은 음료수를 마셔서 어떤 맛인지 살짝 느낄 수 있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길다랗게 생긴 타원형의 사과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돌도돌하게 생겼습니다.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다가 JJ한테 걸렸네. 생각보다 꽤 딱딱해요. 단단한 애호박을 써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안에 뭐가 씨가 있어서 안 잘리네요. 오케이, 반을 한번 딱 잘라보자. 이거 야, 애호박 그 안에 것처럼 일단 생김새는 그렇거든요. 타원형으로 생긴 애호박? 근데 과일이잖아요. 단맛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새콤하고 살짝 신맛을 가지고 있어요. 신맛이 나는 만큼 단맛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두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물렁물렁한 복숭아의 식감을 가진 자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한번 줘볼게요. 자두 맛은 자두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씨 있잖아요, 씨. 이 씨를 원래 뱉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씹어 먹어도 씹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돌도돌하는 식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아바의 감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쪽은 굉장히 새콤한데 겉에 껍질 쪽으로 갈수록 씁쓸한 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나는 이 씨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독오독. 완전하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고 천도복숭아보다 살짝 말랑한? 뭐 그 정도. 새콤하고 맛있다. 굳이 구아바가 망고랑 눈이 맞지 않아도 구아바만 먹어도 상큼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과일이다. 오늘의 두 번째 과일입니다. 자바 애플. 되게 맨질맨질하게 예쁘게 생긴 과일 자바 애플. 장밋빛이 돌고 있습니다. 색감이 요렇다 보니까 영어로는 뭐 새마른 로즈 애플 그렇게도 불린다고 해요. 얘는 잘 썰려요. 아까 구아바에 비해서. 짜잔. 무슨 맛이라고 해야 이거? 풀떼기 맛. 과일의 느낌보다는 진짜로 채소의 느낌에 가까운 맛인 것 같습니다. 살짝 사과스럽긴 한데 사과보다는 조금 싱거운 느낌이에요. 대신에 얘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배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과일보다는 샐러리 같은 거 먹을 때 나는 식감이 좀 나가지고 샐러드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먹어도 단맛이 살짝살짝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세 번째 열대 과일, 생 코코넛입니다. 열대 과일의 정말 대표 주자죠. 코코넛입니다. 찰랑찰랑 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코코넛 물은 지아코랑 맛이 비슷할지 한번 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진짜로 튼튼한 코코넛입니다. 이거 개털로 잘라도 잘려려나?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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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썰려. 죽었다, 씨. 연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뚫렸어요. 딱딱한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속 부셨어 지금. 어느 정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빨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지아코 뭔가 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되게 고소하면서 달콤하거든요. 지아코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코보다 쿰쿰한 냄새가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지아씨 곰팡이 냄새가 조금 빠진 지아코. 네, 먹을만한 지코. 네.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거를 베트남에서 그냥 그대로 먹어서 맛있는 건지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으로 만든 뭔가 과자나 군것질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코코넛스러운 고소함이 지코보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코보다는 조금 더 맛있다, 달콤하다, 고소하다. 아, 달콤해. 깨가지고 한번 안에 과육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씨. 나 진짜 거의 다 깼다. 안에 과육을 먹어보고 말겠다 내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코코넛 안에가. 요 녀석 아 맨질맨질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하얀색 먹어볼게요. 이거는 고소한 맛이랑 느끼한 맛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식감 자체는 어석어석하면서도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뭔가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아웃백 막 이런 데서 파는 코코넛 쉬림프 있잖아요. 그 어석어석함에다가 쫄깃함이 좀 더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아몬드 같기도 한데. 맞아요. 액체와 기름기가 좀 더 풍부한 아몬드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난 느끼해서 못 먹겠다. 많이 먹으니까 되게 느끼해요. 아 코코넛. 자 이제 마지막 과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과일은 우리 문영철 군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과일 스타후르츠입니다. 별 모양을 따닮은 스타후르츠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형이 응답아 응답하게 되면 꼭 먹어줄게.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는 만화에서 나와서 되게 유명한 과일입니다. 스타후르츠.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 삐죽삐죽삐죽하게 솟아있는 느낌이고 옆면에서 보면은 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얘는 진짜 별처럼 다섯 개고 뭐 과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초록색을 띠고 있는 요 녀석이 익기 전이라고 하고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익은 거라고 합니다. 아니 베트남 오면은 요 녀석을 쉽게 구할 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장을 막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분들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작은 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들고 와서 연두색을 띠는 듯한 스타후르츠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오 이것도 액체가 되게 많다. 이뻐. 따란. 불가사리 모양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안쪽에 있는 과육 부분은 오이를 씹는 듯한 식감이에요. 그리고 겉에는 고추를 씹는 듯한 식감입니다. 그러면서 엄청 셔요. 침 나와. 단맛보다는 신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의 뭐 키위 이상, 레몬보다는 좀 덜한 것 같고 엄청나게 신 오이 고추를 먹는 듯한 느낌? 자, 그렇다면은 이 노란색은 좀 더 맛있을지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힘들게 구이하는데 신맛만 나네. 은은하게 꽃 같은 향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이거랑 똑같은 맛의 과일이 있었는데 노랗게 되면서 조금 더 물러졌어요. 좀 신맛도 살짝은 덜하고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포도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포도 중에서도 굉장히 신포도 있잖아요. 샤인머스켓, 초록색, 그 청포도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보라색 포도인데 가끔가다 엄청 신 거 잘못 걸리면은 딱 그 맛. 어때 맛이? 딱 신맛 그 맛이야. 엄청나게 신맛이 올라오는 별 모양 포도. 아우. 네, JJ의 도에머,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열대 과일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먹은 과일들 말고도 과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녀석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에먹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